또 소포가 왔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은 고프로를 주문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한 거고, 이두 개는 액세서리인데 아마존에서 따로 신청을 했어요. 미국 내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을 했을 때 과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어떨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내용물은 안에 이렇게 인보이스가 있고 본체, 요 배터리 패키지를 트래블 키트를 따로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요 안에는 이게 다고요. 그리고 요두 개는 이제 아마존에서 제가 액세서리만 따로 신청을 했어요. 요거는 우선은 메모리 카드, 스크린 프로텍터. 요거는 제가 이제 넥스캠에서 나온 배터리 찰저인데 뚜껑이 있는 걸로 일부러 골라서 샀어요. 아, 그리고 요거는 슬리브랑 랜이어드, 본체만 살 경우에는 이제 200불이 할인이 되고, 번들 패키지를 사면은 또 250불까지 할인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지금 담아서 들어왔고요. 안에 이 구성품들은 보시면은 본체가 있고, 케이블이 있고, 배터리 1개, 그리고 차량용에 끼우는 이제 마운트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네요. 트래블 키트 안에 구성물은 여기에 이제 숄트가 들어있고, 나사, 볼트가 있고요. 요거 이제 집게라고 하죠. 여기 붙여서 이제 달리는 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이렇게 열면은 이거는 목에 걸고 다니면은 좀 편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 이거는 이제 목에 걸수 있는 거. 요 부분만 약간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요 부분만. 그래서 요 부분이 좀 깨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애는 실리콘인데 여기만 이제 플라스틱이고 연결 부분. 여기 좀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두 개의 스크린하고 뒤에 큰 스크린 보호 필름을 우선 붙였고요. 진짜 빡빡하구나.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배터리랑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배터리를 넣고 여기 보시면 SD, 마이크로 SD를 넣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저 아마존에서 따로 한 27불에 팔길래 샀습니다. 아답터도 들어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는 거는 용량이 너무 작아서 32기가를 주더라고요. 조그만 게 256기가를 담을 수 있다니. 아, 이거 진짜 헷갈리는구나. 어느 쪽으로 넣는 건지. 이게 처음에 넣으면은 각도가 이렇게 딱안 맞아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홈이 있죠. 요거를 요 앞면으로 넣게끔 이렇게 넣으면은 들어가져요. 끝까지 손톱으로 밀어 넣어 주셔야 돼요. 뭐탐 어그리 한다는 거. GPS를 터널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 우선 뭐 터널 해놨다가 오프할 수 있으니까 요거 앱을 설정해야 되니까 우선은 카메라가 필요하겠네요. 제 핸드폰이. 제가 지금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 셋업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폰을 꺼야 되겠네요. 아, 제가 방금 업데이트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끝나면은 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선은 화각이 넓은 거. 그래서 넓게 찍히죠, 이게. 우선은 휴대하기가 편하고, 떨어져도 튼튼할 것 같기도 하고, 이동할 때뭐 지도나 맵을 봐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벌써 배터리가 다 닳았네.
이동할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카메라를 꺼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것도 도난의 위험이 있겠지만 아이폰 14보다는 좀 덜하겠죠. 필요할 때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바로 캐치가 되는 그런 기능도 좋은 것 같고요. 여기 또 이제 전면부에 이제 화면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찍히는지 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또 비지 시즌이 끝나서 또 여행 일정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좋은 화면 많이 담아서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추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좋은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빛이 너무 강렬합니다. 아, 지금 진짜 캘리포니아 태양인데 너무 세서 눈이 부시네요.